한복을 차려입고 모여있는 외국인들. 낯선 옷차림이 어색하지만 신기한 듯 이리저리 매만지며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설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곳에 150여 명의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이 되면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에 참여해서 체험해봄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우리나라의 설 명절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로 구성된 풍물놀이의 흥겨운 장단에 맞춰 행사가 시작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후엔 전문가의 시범에 맞춰 세배도 하고 낯설지만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설날 고유의 미풍 양속을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제기차기와 투호 던지기 등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해보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만두도 함께 빚으며 즐겁고 알찬 하루를 보내는 참가자들. 제가 처음에 설날 그 한국 설날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외국인들이랑 같이 근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경험을 받고 참 재밌었어요. I enjoyed watching the making of the dumplings. I thought that was very interesting. I like the being able to dress in the period costumes and so on. I think that's very nice. And the games were interesting to watch. 태어난 고향은 모두 다르지만 서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이들. 이번 설맞이 행사를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눈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BS 리포트입니다.